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의 12번째 강해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성경 아가서의 강해 내용을 담은 왕의 사랑입니다. 네 부분으로 구성된 책은 아가서의 내용과 의미, 교훈과 신앙적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가치와 깊이를 느끼고 싶은 독자들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저자는 아가서가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고 남김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곧 왕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며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이 왕의 사랑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통하여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득하고 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30여 년 목회의 길을 걸어온 김용관 목사의 인생 행복서이자 복음서, 잊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꿈과 열정, 관계, 인간의 내면, 리더십, 노년의 아름다움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 교회와 목회자,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풀어내는 김 목사. 독자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라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진심과 소통의 자세로 쓴 글이 삶의 방향을 찾는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이해가 어려워 막히곤 하는 레위기. 레위기와 친해질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눈 감고도 레위기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게 돕는 드라마 레위기입니다. 책은 레위기에 나온 제사의 종류가 왜 다양한지 설명하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소위 5대 제사법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전합니다. 또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된 삶과 예배는 어떠한지 독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루하고 어렵다는 오해를 받아왔던 레위기. 저자는 레위기야말로 설교자에게 보물창고이자 신학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신학적 샘물,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라고 말하며 책을 통해 레위기의 핵심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